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통합 재정 수지가 26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도 57조 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는데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으로 1, 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러한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유환 기자입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에서 9월 누계 통합 재정 수지가 26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같은 기간 통합 재정 수지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6번에 걸쳐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도 5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재정 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470만 가구에 총 5조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조 8천억 원 규모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에서 9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 6천억 원 줄어든 228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3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총 지출은 386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까지 포함한 총 수입은 3천억 원 늘어난 359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